네, 코로나19로 대구의 한 아파트 전체가 집단으로 격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가 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서야 대구시가 뒤늦게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아파트 주민 142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사실이죠.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대구 MBC 박재영 기자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병원도 아니고 아파트가 집단 격리됐다. 이 대구시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 달서구가 있는데요. 대구 네. 달서구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복지회관 안에는 실입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 아파트 5층짜리 두 동이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대구시가 짓고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에서 근무하는 35세 이하 네. 미혼 여성만 서류를 받아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마음 아파트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잘 아시죠? 신천지 네. 대구교회에서 직선 거리로 1.2km 떨어져 있고요. 아, 가깝군요. 네. 네네. 병원 내 의료인 등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 가톨릭대 병원도 직선 거리로 불과 800m. 2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지금 폐쇄되어 있는 대구 문성병원과도 불과 2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역학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제가 잘 제대로 들었네요. 35세 이하 미혼 여성들만 거주한다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1985년에 이 대구시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들의 아, 어떤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네. 그렇게 만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영 기자도 이 사실을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요? 네, 지난 6일인데요. 금요일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네. 그 제보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목이 아파트 코트 격리가 됐습니다. 이런 적이 지금 있습니까? 뭐 이런 없었죠. 식으로 네.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제보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제보자는 신천지 신도는 아니었고 그냥 입주자였는데 네. 당시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부터 네. 며칠이 지났는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러다가 예. 같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그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은 건가요? 그 아파트 확진 주민들한테? 환자가 이제 네. 있다, 그몇 명이다,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들었지만 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 또는 어떻게 자가격리가 몇 명이 되고 있는지 네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이 더 그렇군요. 커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코트 격리까지 한다는 문자까지 이제 받다 보니까 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보를 이제 방송국에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제보자는 오늘 이제 다행히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네. 오늘 직장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전체 주민 가운데 어떻게 한 70%에 이르는 주민들이 신천지 교인일 수 있을까? 마치 교회가 만든 무슨 건물 같잖아요. 느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구 MBC가 이제 보도한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세 번의 대구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물론 지금 추정으로만 얘기가 가능한데요. 한마음 아파트 근처에 신천지 교회가 있으니까 네. 직선 거리 2km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리가 아주 가깝고 또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한 네. 5만 원 안팎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신천지 폭우의 근거지가 아니냐, 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집단 시설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신천지 측은 다만 그런 집단 시설은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천지 교인인 사람을 그 아파트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우니까 포교의 대상이 돼서
소위 말하는 포섭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방향일 텐데 네.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특정 네. 공무원이 혹시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한마음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대구시 종합복지관인데 네. 그쪽에서 공무원이 일합니다. 그래서 신천시 신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신천시 신도가 많지 않느냐. 네네. 라는 그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특이할 것은 그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 감염병 담당 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 네네. 예, 그 팀장이 신천지 신도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립 임대 아파트에서도 신천지 교대인 공무원이 입소자들의 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네. 예, 끌어들은 게 아니냐. 네.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살던 주민이 이분 이제 신천지는 아니고 아까 제보해 주셨다는 분이 화가 나서 이걸 이제 네. 알리게 된 건데 네. 그 대구시가 이거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처음에. 사실 의문스러운 좀 구석이 있긴 합니다. 코로나19 네. 사태 후에 대구시가 브리핑을 해온 모습하고는 사뭇 달랐거든요. 네. 매일 그 하는 브리핑을 저희 기자들이 모니터를 하면 정말 작은 시설 이런 데서 한두 명 확진이 나와도 네. 확진자의 동향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좀 구체적이었죠.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 언론 보도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도심 아파트에서 특히 취해진 코어 경리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어떤 언론 발표 전이 아니라 브리핑 때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많았을 테고 네. 대구시 차원에서 그리고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도 답변을 내놓긴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그 권영진 시장은 당시에는 하루에 추가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을 넘기 시작할 때였고 네. 상당히 급증하기 시작할 때였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병원이나 학교와 달리 거주시설이라서 보건당국이 주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1985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고 열악해서 네. 선호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방역이 중요하고 신천지 교인이 왜 그 아파트에 많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천지 교인이 그 입주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에 집중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철저히 조사하겠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발표를 했던 건가요? 예, 예 오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이 말 그대로 집단 격리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네. 그렇다면 아파트 이외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만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카페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뭐 10군데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혹시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전에 이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요. 네. 오늘 대구시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신천지 교인 집단 시설이 한 10곳 정도 네.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나이대 확진 환자 주소하고 신천지 교인 명단을 비교해 봤더니 10곳 중에서 3곳은 실제 사는 곳이 아니었고 네. 2곳은 신천지 관련 교육원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확진 환자 3명의 주소지였던 한 연립주택은 네. 새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신천지 교인 8명이 살고 있었고 8명 모두 확진자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시설이라는 게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뭐 연립주택 뭐 한 2, 3층짜리, 3, 4층짜리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무실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권영진 시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지금 한마음 아파트 같이 수십 명, 네. 100명이 넘는 어떤 단위의 대규모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3명, 네. 5명, 뭐 7명, 10명 아,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집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그 박 기자가 언급하셨지만 네. 오늘 그 대구시장의 설명 등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미온적인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신천지 왜 뭐 어떤 상황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역 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 여론이 엄연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네. 그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서구보호소 팀장이 코로나19에 걸렸고, 네네. 그 자리에서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순간에 브리핑장이 술령이었고 네. 취재진이 다시 이제 확인했습니다. 놀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말을 바꾸고 이제 또 신천지 교인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네. 이제 밝혀달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대구시장은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냐? 네네. 나는 그런 말까지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구멍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대구 MBC에서 계속 추가 보도 예정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밤낮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대구 한마음 아파트 집단 격리를 최초 보도했던 대구 MBC의 박재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